들고 있어. 아이, 좋아, 좋아. 아니, 짱국치 나고. 아, 그래. 나도 그래, 뭐 한 몇 개 안 왔어? 먹어야 되겠다, 야. 괜찮은데? 먹어봐. 괜찮다니까? 엄마 보고 있어? 맨날 키 꽉 차가 보이잖아. 너무 신난다. 나는 너무 배고파. 뭐 먹을 거야? 배고파? 오늘. 특별한 메뉴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바로 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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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왕 감자. 그 무슨? 뭐 하는 거야 우리 정말? 아니 텐션을 이렇게 높게 붙어놓을 그 시작되면은 어디 갈 거야? 키 커 보이려고. 아 키 커 보이려고. 미안해 매너다리 할게. 아, 매너다리. 아 이런 게 좋아. 아 그래 좋아. 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 사람들이 보면 정말 엉충이 같아서. 아! 마사지 해줄게. 아! 들어갑시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대돼. 너무 기대돼. 얼른 시켜야지. 아, 잠깐만. 전화를 해보자. 어, 안녕하십니까. 집나눈 자식들에서 연락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자탕 뭐 드셔본 적 있으시죠? 당연해. 셰프님한테 뭐.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어.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감자탕 집 가서 감자탕 시키고 계속 국물만 추가. 아. 와. 일 끝나고 막 육체 노동 막 심하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네. 한판 끓여갖고 막걸리에다 소주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피곤한 풀. 맛있지. 양복 입고 이런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노동자나 학생. 아 그렇군. 양복 입으면 안 되구나. 그럼 나도 먹고 싶다. 아이고 나중에 같이 한번 와주세요. 들어가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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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아니고 감사합니다요 그냥. 어 근데 뭘 시키지? 소자, 중자, 대자, 특대자. 뭐 자라고 하는 거 몰랐거든. 아 그래서 대를 주세요 이렇게 했어. 어 나 소 주세요. 소 주세요. 아니 당연한 거야. 소라고 소 있잖아. 중. 근데 소는 그 뭔가 그 소도 있을 수도 있어서. 소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 어 너무 리얼하다. 나는 시골에서 살아서. 어 그렇구나. 그럼 다들 감자탕 먹어봤지? 먹어봤어. 나만 안 먹어봤어. 나도. 어. 그러면 제일 먹어봤을 때는 언제였어? 나는 오래됐어. 뭐 한국 첫 끼니였을 수도 있어. 감자탕이라고 해서 그래 감자 많이 먹으니까 나는 그래 감자가 들어가 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해서 갔는데 뼈들이 다 너무 묻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고기는 먹는데 이제는 근데 그래도 약간 눈, 코, 입 부이거나 뼈가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좀 못 먹게 해가지고 거부감자 이해할 수 있어. 뭐 생선 먹을 때는 머리에 있으면 나도 좀 언제부터 채식주의?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도 다 채식주의자였어. 아 진짜? 그럼 고기 안 먹는데 계란 같은 거 먹? 아니 계란도 안 먹어. 계란도 안 먹어. 생명을 죽이는 거라서 안 먹어. 늘러라 늘러라. 청년 사장님. 사장님. 우리 대차, 중차, 대차? 특대자? 특대? 그러면 어? 특대 말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특대 시키자. 그러면 특대자라고 불러요? 특대 주세요 이렇게. 아, 그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자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우리 스키장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 특대자로 할게요. 네. 우거지만 들어가는 곳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거지 뭐예요? 우거지 뭐예요? 김치고 김치. 어 약간 김치란 맛이다. 감자탕의 감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여기. 아미야. 아니야. 아 지금 정확하게 알았어. 아니 생각보다 살 있는 줄 알았는데 살이 없어. 아 오기를 진짜 살 없어. 나 끓이면 감자탕처럼. 근데 일본 사람 중에 감자탕 좋아하는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많지. 진짜? 일본에 그 한인탕 있잖아. 어. 감자탕 집이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일본식 감자탕. 현지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감자탕 맛을 알았잖아. 그리고 가면은 맛 없어. 오기는 매운 거 잘 먹는 스타일이었어? 나는 잘 먹었지. 맵찔이. 맵찔이. 맵찔이잖아. 맞다 맵찔이. 근데 이거 신기한 게 내가 다른 일본 사람을 가잖아. 제일 잘 먹어. 매운 거를. 아 진짜? 다른 일본 사람은 진짜 아 너무 매워 이러는데 난 어디가 매워? 한국 매움이 다르다니까? 나는 원래 멕시코에서 뭐 할라피뇨 뭐 이런 거 다 많이 먹는데 어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아니 이거 포송 아니에요. 포송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 아니 이거는 와 비주얼이 와 이게 감자탕이야. 이게 감자탕이야. 아니, 아니 이거 보통 감자탕 아니야. 아 대한민국 최고야. 와 너무 신기해. 사진 찍어야 잠깐만 나도 사진 찍을래. 아. 와 근데 와 생긴 거 깜짝 놀랐어. 나는 그 우리 집에서 어항 있는데 어항에 들어가 있는 돌 같이 생겨 있어요. 여기 나는 감자탕 첫 접근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 이거 같은데 그 젠가 있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이거 젠가 젠가 이거 여기는 안 익힌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 가겠지. 아, 아 감사합니다. 야 장갑이 있다. 야 장갑이 있어. 난 괜찮아. 나는 필요 없지. 이거 먹을 수 없어. 아니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가서 쉬어. 아 나 이거 재밌어. 체험장에 온 거 같아. 잠깐 아직이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얼마나? 좀 더 끓여야 돼. 끓여야 돼. 아 그냥 이거 먹으면 되잖아. 위에 있는 거. 아니 뜨거워야 제 맛이 나지. 일단. 자 우리 좀 약간 수고한 사람 설정하자. 아 오늘 일 너무 열심히 했다 우리. 아 왜 공 떠거지 뭐 갑자기? 나만 하고 있었어 미안. 아 그럼 수고했어 오기. 수고했어 오기. 아. 수고했어. 아 좋아 좋아. 아나 아, 진짜 아아 무너져도 돼? 이거 해도 돼요? 야, 지금 나 떨어지고 있어 지금. 혹시 그 먹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 이거. 비주얼이 좋은데 아 점점 내려주고 아 이렇게 따로 그릇에다가 넣고 뼈 엄청 커. 아니 뼈가 엄청 커. 우와 집에서는 못 먹어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옛날에 또 집에서 안 했어요.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신기해. 와 뼈가 끝없이 나와. 진짜 계속 나와. 어 이 안에도 있어. 아니 이거 몇 돼지가 죽어서 우리 정도. 질문을 좀 더 부드럽게 줘. 아니 몇 마리의 돼지가 돌아가셔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아 너무 맛있겠다. 어떤 뼈가 이렇게까지 크진 않은 것 같아.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이거 몇 개가 연결 립처럼 립처럼 배운 거. 아 잠깐만. 괜찮아. 지금 괜찮죠. 많이 먹고 싶어해. 뼈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 어 그래 그래. 고기를 근데 진짜. 겨자에 찍고 어, 먹어야. 어, 난 일단 그냥 먹을게. 어때? 괜찮네. 괜찮아? 우와. 맛있어. 야. 확실히 깊긴 깊어. 그지? 어. 깊은 맛은 나지. 좀 깊고 맨 끝에 약간 좀 어두우면서. 어둡다? 잠깐 어두우면서 조금 살짝 매운맛이 있어. 어두운 맛은 어떤 맛이야? 약간 이런 나는 기러기 먹어본 적 있거든? 기러기 그 기러기 아빠? 기러기? 기러기 아니야. 기러기 아빠 말고. 나 비슷해졌어. 그럴 줄 알았어. 비슷해졌어. 아, 싫어. 구스 구스. 비슷해졌다니까. 구스. 거위. 와일드 구스는 기러기라 그래. 이게 약간 좀 비슷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맛있다. 맛있어? 니들 맛있어? 응. 와. 괜찮아? 맛있지? 내 스타일이야. 어. 그럼. 맛있지. 그럼. 집게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나 이제 본격이야.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많이 맵나 보다. 아니 이게 잘못 들어간 거지. 잘못 삼켰어? 아니면 담배 끊어야 돼 그러면. 야 담배 안 해. 아니 니네 부모님이 이거 보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한 거 같지. 아니 니네 엄청 착한 여자예요. 내가 봤던 여자 중에서 제일 착한 거 같아요. 진짜? 오늘 왜 이래? 아니 오늘 잠깐만 거에서 나왔어. 어떡해. 사람은 착할 수 있어. 그 담배 피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 뭐 그냥 피도 돼. 아 맞아. 크리스티안 담배 엄청 많이 피워요. 진짜 두세 박스 정도 매일매일 피우는 거예요. 너무 착한 남자인데. 이게 뭐야? 깻잎이야. 깻잎. 깻잎? 아 깻잎이 있어? 이게 일본에도 모양이 똑같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게 깻잎이랑 전혀 다른 음식이야. 아 시소 얘기. 어 시소. 시소라고 하는데 처음 이거 먹어봤을 때 한국에서 너무 맛이 다른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 못 먹었거든. 그래서 약 같은 그런 느낌 받았거든. 여기 주문해. 주문 와, 주문도 지금. 많아 여기. 와 역시 맛집이야. 야. 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친구 중에서 깻잎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 나랑 친한 미국인이 좋아하는데? 나도 완전 좋아하는데. 그 뭔가 그 고추 있잖아.
저거? 그거 생으로 주는 고추 있잖아. 그러네. 일본에서 이렇게 안 먹거든? 매울까? 같이 해줄까? 같이 해줄까? 네, 같이 하자. 짠. 안 매운데? 매워지고 있어. 안 매운데? 그래, 아, 점점 있어? 매워지고 있어. 삼켜봐봐. 걸렸어. 아니야, 걸렸어. 삼켰는데 국적을 좀 생각해야 돼. 나는 멕시코거든. 그거는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면 뭐 껌이야. 지금 땀이, 지금 봐봐, 키 엄청 작아. 지금 키가 엄청 빨개. 괜찮은데? 괜찮다니까? 아! 아니 왜 다들 적극적으로 먹어? 근데 맛있어. 다, 다 한꺼번에. 남자답게, 남자답게 다. 아니 다. 매워. 아마 엄마 생각날 거야. 그래서 매워. 눈물이 날 수도 있어. 매워. 진짜 맵지? 우리가 매워. 소주로 죽이자, 소주로. 매워. 자, 너 하나가 벌써 오기. 아, 진짜 매운데? 오, 나만 안 매운 거야? 네? 아, 엄마 보고 싶었어. 어떡해. 멕시코 생각나갖고, 할라피뇨 생각나가지고. 엄마 보고 있어? 아, 근데 신기해. 이거 원래 가난한 사람만이 먹다고 했잖아, 셰프님이.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먹지 않아요. 미국은 처음부터 가난하진 않았지. 아니, 옛날 가난했지. 아, 그래?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가난해졌잖아. 그래서 Hoover Stew이라는 거 있었어. Hoover. Hoover. Hoover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끓이는 물에다가 마카로니나 스파게티 넣고 엄청 오래 끓이고 또 신기한 게 민드레. 민드레? 그 꽃? 그 꽃. 진짜? 그 먹을 수 있잖아. 나 미안해. 미안한데 말하고 싶은데 혀가 마비돼가지고 지금. 아, 얼음 왔다. 하나 잡고. 매운 거 사라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나가사키라면 뭐다? 짬뽕. 응. 짬뽕이 가난한 것 때문에 생겼어. 아니 넌. 짬뽕 홍보대사야? 뭐 자꾸 짬뽕 얘기하는 거야? 짬뽕 얘기 많이 했어 나. 이게 중국 사람이 만들었대. 왜냐면 나가사키. 그 나가사키가 그 항구 도시고 그 국제 교류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중국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 옛날에 중국 학생들이 되게 돈이 없어가지고 나가사키에 살던 한 중국 사람이 안 되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싸고 양이 많은 음식을 만들자. 저렴하니까. 야채도 막 남은 것도 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다 짬뽕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이렇게 재료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만든 게 짬뽕이야. 그러면 일본 사람의 개념은 짬뽕은 일식인가 중식인가? 일식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 중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이게 장식이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야? 아니야, 몰라. 아, 나도 몰랐어 많이. 아, 그러면 일식이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좀 있겠네. 그냥 나가사키 음식이다. 알아보니까 그런 유래가 있더라. 한국에서 뭐 성파, 강남, 여기 성파잖아. 네, 잠실이나 그런 동네에서 산다고 그러면 부자라는 소리 듣게 되잖아. 혹시 각 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부자들만 사는 동네로 이제 좀 유명한 그런 동네들이 있어? 있지. 그 옛날에 유행했던 가십 걸 봤잖아. 미국 발음은 한국 발음으로 해서 가십 걸. 가십 걸. 가십 걸은 그 살았던 맨해튼에 있는 Upper East Side. 집이 너무 비싸요. 월세로 하는 게 한 달에 500만 원. 500만 원? 매매가는 100억 원 정도야. 한국 매매로? 예. 일생에 볼 수 없는 돈만큼 그렇게 내야 저기서 살 수 있어. 우리는 이제 로마스라는 말이 있어. 로마스. 로마스. 로마스는 작고 긴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집들은 언덕 사이사이에 있는 거야. 언덕이 좀 중요하지. 약간 언덕에 있는 집들은 약간 굉장히 크고 조금 약간 엘리트 느낌이고. 뭔가 이태원 그 용산 쪽으로 가면 맞아. 근데 그 로마스 대 어디에 살면 그건 부자다. 근데 인도는 너무 커서 도시마다 너무 달라. 가난한 동네로 유명한 켜자. 뭐야. 그래서 가난한 곳 중에 약간 더비라는 동네가 있어, 뭄바이에. 세계에서도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그 지역 중에 하나 들어갔어.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 슬럼덕 밀레니얼. 맞아. 거기에서 나왔던 동네가 아마 이 동네일 거야. 그리고 약간 발리우드도 뭄바이에 있으니까 발리우드 유명한 사람들도 약간 아까 크리스틴가 말한 것처럼 언덕 같은 데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집 너무 커. 그게 언덕에 대한 약간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왜 그럴까? 교통이 불편해서 일반 사람들이 안 올라가. 근데 부자들은 교통 안 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네, 불편해서 일반 사람 안 들어오고 자기 차를 갖고 있어서 갈 수 있는 동네잖아. 그 일본은 도쿄가 압도적이야. 그리고
도쿄 지역 안에서도 롯폰기 가봤어? 아 롯폰기 힐스 거기가 제일 비싸. 그 주변이 비싼데 거기 중에서 아자부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는 연예인들 산다 뭐 부자들. 근데 거기 음식도 비싸. 그래 거기가 땅값이 비싸 일단. 근데 일본은 주택이잖아 보통. 맞아. 그래서 그 아파트가 많이 없으니까 주택을 사야 되는데 주택은 땅을 사는 거거든. 진짜 비싸겠다. 도쿄는 원래 비싼데. 부자들의 약간 특징이 있잖아. 이 사람 좀 부자다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 멕시코 확실한 거 있어. 별장이 있으면. 별장, 어, 뭔지 알아. 이번 여름에 뭐 별장에 갔다 올 때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부자야, 무조건. 개인 비행기. 맞아, 여기는 비행기 아, 수준이지. 아, 개인 비행기는 달라.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미국은 비교적으로 땅값 자체는 좀 싸니까 별장 있어도 딱히 부자 아닐 수도 있는데. 수영장? 수영, 우리 집도 수영장 있어. 아니, 아니 근데 부자 아니야. 기지 많은 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가족이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예. 친구 중에 이렇게 비행기 있는 사람이 있어 혹시? 아, 몇 명 알아. 야, 그 부자 많네. 근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거든.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는 사람도 있어. 카메론한테 비행기는 비싸지 않다. 아니 비싸긴 한데 인도는 근데 너무 다르거든. 우리는 행사들이 많으니까 행사에 막 다이아몬드를 입고 오거나 뭐 결혼식 같은 거? 결혼식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아... 그런 걸로 약간 다 모여. 어, 이 사람이 좀 부자구나. 또 나와. 설마 끝나지 않았어. 볶음밥? 치즈도 보고 날치알도. 대한민국은 볶음밥 아니야. 근데 한국에서 볶음밥이 약간 디저트처럼 먹잖아. 식후에 볶음밥이잖아. 너무 힘들어. 한국에 와서 뭐 배가 좀 늘어났어. 야 이렇게 납작하게 할 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 와 치즈. 뭐야, 치즈. 치즈. 이거 볶음밥인가 폰듀인가요? 아니 이렇게 치즈 넣는 데 없어. 이 치즈는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하나 받아. 아 진짜? 그치 만약에 이렇게 사서 그 치즈. 그 치즈. 무슨 말이야? 그냥 그래 무시해도 돼.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짠짠짠짠 짠. 아유, 미안. 다 먹자. 야, 뭐야? 논쟁이야, 뭐야? 아, 미쳐. 미쳤어. 진짜 미쳤어. 우와. 우와. 이거는 예술이야. 치즈에 그 약간 지방이 섞이는 느낌 입 안에서 뭔지 알지? 와 완전 느껴진다. 대박이야. 아니 깻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으면 0칼로리. 너무 좋아. 근데 그 날치알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명랑 마요네즈 같은 맛이 또 나오고. 맛있나. 와 배부를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더 먹고 싶어. 우리의 착각이야 배부르다는 것은. 내가 다녔던 내 학교는 과마다 학교 식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있는 과도 있었고 없는 과도 있었는데 내 과는 있었거든. 근데 우리 과에 있는 식당은 맛있는 걸로 소문나가지고 다른 과에서 우리 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식단을 했단 말이야. 아~ 근데 이제 가격도 저렴했었어. 한 끼는 한 1,500원? 싸네. 2,000원 정도로 하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메뉴 바뀌었어. 제일 좋아했던 나 최애 메뉴는 미트볼이었어. 미트볼? 미트볼? 이케아야? 야, 이케아는 미트볼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멕시코에서 미트볼 어떻게 뭐냐면 미트볼 한 세네 개 정도 소스를 뿌려서 옆에서는 멕시코 콩이 있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고칼로리고 약간 이거 하나 먹으면 든든하게 공부할 수 있어. 타코 같은 것도 없어? 아니 그거는 수요일. 수요일에 나오는 거고 그거는 수요일에 나오는 거고 나는 마케팅 과였어. 마케팅. 아 진짜? 별로 머리 안 써도 되네. 머리 안 써도 돼. 아니 무슨 과였어? 난 니네는? 나는 회계. 회계? 회계인? 네가 회계인이야? 역시. 뭐 이제 국제관계. 코미디과? 코미디과. 코미디과. 아니 나는 국제관계. 아 국제관계야? 어. 와 왜 이렇게 관계를 못 하지 그러면? 나는 이게 우리랑의 관계. 근데 나랑 똑똑해. 소통도 안 되고 잘. 나는 그냥 외국어 공부하고 싶어서 국제관계 한 거지. 오기는 뭐였어? 오기는 뭐 했어? 나는 자율전공. 자율? 제 뭘? 뭐? 자율전공. 자율이 뭐야? 자율? 어떤 애는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경제, 뭐 심리학 이렇게 듣잖아. 근데 우리는 다 열려 있어.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비데에 대해서 많이 알구나. 아이고. 비데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비데에서 아, 라면 마스터도 하고. 라면도 막. 어. 아, 어쩐지. 진짜 한국어를 좋아해 가지고 한국어 열심히 건네는데 망했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전공 없어. 그냥 오기만 전공이 없는 걸로는 하잖아요. 무전공.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무전공. 미대 전공이라도 좀 해 주세요. 미대 전공. 오늘 어땠어? 맛있었어? 처음이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진짜 이빨이 아프고 아파. 이빨이 아파. 나 계속 계속 이러다보니 나 이빨 진짜 아픈데 진짜 맛있어서 다시 먹고 싶어. 말은 맛있어서 감자탕 먹은 것 중에서도 엄청 맛있어. 특히 비주얼. 우리 특대 시켜서 이렇게 젠가처럼 쌓여 있는 게 나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 맞아. 볶음밥 추가해줄까? 볶음밥 너무 맛있어. 아까 너무 배불렀는데. 왜 감자탕 어땠냐고. 아, 감자탕 어땠냐고? 이 편은 감자탕 편이야. 볶음밥 편 아니고. 아 근데 감자탕 진짜 비주얼이 이런 거 처음 봤어. 감자탕 수많은 그거를 먹어봤는데 비주얼이 좋았다. 인스타에 그냥 올리고 싶어. 뭐 결국에는 이제 카메론에 했던 소감을 그냥 리사이클링해서. 내가, 오케이. 내가 준비했던 걸 볶음밥이거든. 이해해줘. 오기는 전공 없어서. 아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다. 전공이 없다고 계속 놀리겠다. 전공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오늘 깻잎이 맛있었어요. 깻잎. 니들은 유일하게 우거지리 먹었는데 어땠는지. 좋았어. 근데 중간에 고춧가루 두 개를 먹어가지고 배 아프기 시작해서 다 못 먹었어. 아 진짜? 어떻게? 근데 볶음밥 되게 맛있게 먹었고. 아 잘 먹었어. 우리 소감도 했고 마무리도 했고 이제 노래방 가야지. 노래방 가. 안돼 노래방 가지. 다음 편 우리 어디 갈까? 그거는 다음에 생각하는 거. 잘 먹었습니다. 이때쯤에 나와라 예예 나와라 이거 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한국어 아닌 거 몰랐어. 한국어 아니야. 그게 뭐야? 우리 진나자 테마송 몰라? 나와라 예 나와라 한국어 아니라고. 다른 나라 노래래. 진짜? 진짜 나 한국어인 줄 알았어. 그치? 뭔가 춤도 있을 것 같잖아. 나와라 예 나와라 이만 빨리 나와라 결제나 해 결제나 해. 잘 먹었습니다. 신발 어디지? 아 진짜 못